최수기님의 사연도 만나보겠습니다. 주식 와이프 전문가님 수고가 너무 많으세요. 한국 콜마 홀딩스 제가 오래 보유 중인데요. 매수가는 22,400원 12% 정도 비중입니다. 매수가까지 가져가 봐도 될까요? 도와주세요. 네, 바로 도와드릴게요. 지금 매수가까지는 내가 가져가도 되나요? 아니라면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여기에 대한 전략 두 가지가 좀 필요할 것 같기도 하네요. 일단 비중 괜찮고요. 매수가 구간까지는 그래도 올 하반기에 상승 가능성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한국콜마홀딩스가 한국콜마의 지주사잖아요. 그렇죠. 근데 한국콜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ODM 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최근에는 이제 ODM 기업 중에서 가장 영업이익률이 좋은 곳이 이제 CNC 인터내셔널 주가 굉장히 상승세 엄청 높게 나왔잖아요. 네네. 신고가. 근데 그 다음으로 사실 대형 ODM 중에서는 영업 마진율이 좋은 데가 한국콜마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한국콜마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중국향 그 화장품에 수출하는 그 비중이 좀 더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주가가 좀 눌려 있었다가 네. 지금 이제 관련 호재들도 들어오고 최근에는 이런 매출도 다변화시키기 위해서 해외 그 수출 경로를 계속 다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최근에 한국콜마의 주가로 이제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중국향 수출에 대한 비중이 높기 때문에 최근 이제 관련 호재 나왔을 때 강하게 지금 시세를 분출하는 모습들이 관측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보통은 지주사보다 사업회사의 주가가 이제 선제적으로 강하게 올라가고 네. 그다음에 지주사 움직임이 뒤따라가는 모습들이 나와주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이제 한국콜마의 월봉상 주가 움직임 보면은 네네. 지금 전고점 구간 때까지 다 올라왔어요. 2020년에서 이제 2021년도 팬데믹 때 구간까지 다 올라왔는데 이제부터는 실적도 실질적으로 이제 하반기부터 좀 반영이 된다라고 쳤을 때 과거에 이제 한한령이 언제부터 일어났었냐면은 2017년도부터 한한령이 재개가 됐었거든요. 그때부터 해서 화장품 섹터들이 지금 거의 6년 내내 이제 가라앉다가 이제 드디어 단체 관광객 비자 발급 이런 호재들까지도 나와줬기 때문에 그러면 이전 주가만큼까지는 올라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쵸. 그렇게 되면 한 단계 레벨업 했을 때 8만 원대 구간까지 한국콜마가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지주사 관련 종목인 한국콜마 홀딩스 역시도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근데 물론 이제 사업회사보다는 조금 더 움직임이 더디게 나올 수는 있는데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하반기쯤에는 지금 매수 단가인 22,000원에서 23,000원 부근까지는 충분히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시세 분출이 좀 더 강하게 나온다면은 진짜 그 영끌이라고 하죠. 영끌까지 네. 끌어올려서 올라갈 수 있는 구간 최대 3만 원까지도 가요. 그래서 일단은 본전 구간까지 네. 올라오면은 그때 다시 종목 상담 119 통해서 종목 상담 주시면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업황 사이클 조금 더 흐름 보면서 3만 원까지 가져갈 수 있는지 체크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최대한 수익 전환 하실 수 있게끔 제가 도와드릴 테니 종목 상담 119 계속해서 예, 본방사수 하시면서 종목 상담 요청도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초이수기님 좋은 또 답변을 긍정적으로 얘기해 주셨어요. 최대 또 3만 원까지도 보고 계신데 일단 본전까지 오면은 다시 한번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저희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